임신 확률 높이는 방법. 이 기사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자녀 계획을 하면서 더 강하고 더욱 충만한 관계를 맺게 되는 삶의 지점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다. 베이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 임신을 위해서 당신의 신체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 당신의 임신 가능성을 자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팁, 조언, 제안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임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8가지 팁. 임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비만 혹은 과체중, 건강하지 못한 식사, 스트레스, 나이 혹은 음주나 흡연 같은 일상 습관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는 오래도록 앉아있게 만드는 일로 좌식 생활을 하는 것도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한 방법으로 신체를 개선해서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아래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 건강한 식습관 생리와 배란 주기는 부정기적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식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건강한 올리브유로 조리된 식사로 대체하라. 시리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붉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끊는다. 과일과 야채의 섭취를 늘리고 흰 밀가루나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유제품이나 청량 음료 등의 음식을 피하도록 한다. 우리를 믿고 대신 신선한 천연 과일 주스 한 컵을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포기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다. 체중 조절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 호르몬의 생성은 극도로 높거나 낮은 체질량 지수로 인해 끊길 수도 있다. 키와 신체 유형에 따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의 신체가 더 자연적인 주기로 이 호르몬들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과체중인 경우 때때로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체중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은 종종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스트레스 피하기. 만약 몇 달간의 임신 시도 후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불안감과 당신을 좀먹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줄일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불임에 알려진 이유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을 시작하라. 명상을 하고 임신을 위한 목적보다 그 시간을 즐기는데 더 집중을 해보자. 당신이 아기의 방을 꾸미기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덜 신경을 쓰는 대신 당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더 신경을 쓴다면 임신을 걱정하기는 커녕 출산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침술 불안감, 스트레스, 신경성 질환의 증명된 치료법으로서 침술은 임신 확률을 높여준다고 한다. 허가증이 있는 명망있는 중국 침술 시술자를 추천한다. 만약 바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요가, 태극관, 명상들을 시도하여 임신 확률을 높여보도록 하자. 배란 주기를 기억하기. 배란 주기는 24시간에서 36시간 지속될 수 있지만 정자는 여성의 생식관 안에 있는 경우 훨씬 더 오래간 살아있을 수 있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란기 시작일의 최대 4일 전부터 2일에 걸쳐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건강용품점이나 산부인과에서
베라니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 키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인 검진 담당 의사는 특정 질병이나 자궁 내막증, 낭포, 혹은 특정 생식기관의 기능 불량 등과 같은 임신을 하기 위해 건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철저한 신체 검진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금연 흡연은 나쁜 습관이며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임신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절대 금연을 해야 한다. 흡연을 하는 여성은 배란기 도중에 낮은 수치의 배아,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산의 확률이 높고 호흡기와 심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다. 특정 운동 피하기 보디빌딩이나 격한 유산소 운동은 자주 격렬하게 한다면 불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운동을 할 때 엔돌핀의 수치가 몸에서 생성하는 프롤렉틴과 인터페론의 수치를 낮추는데 이들은 배란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이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한 가정치료법. 밀기울이나 밀기름 한 큰술과 당분 씨앗 한 큰술을 식단에 추가한다. 알팔파 씨앗과 켈프 샐러드는 식단을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애호박 두 개와 물을 섞어 만든 주스 한 잔을 생리 주기가 끝난 후 매일 마시면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제라늄 꽃잎사귀 한 큰술을 뜨거운 물에 우려낸 후 식힌다. 하루에 두 잔씩 마신다. 벌꿀이나 로얄젤리 한 작은 술을 매일 먹는다. 사르사 한 큰술, 마카 이 큰술, 민들레 한 덩이, 쐐기 풀을 물에 넣고 약 10분간 끓인다. 하루 종일 식히거나 뜨거운 채로 마신다. 아침 식사로 아마시 1 큰술을 우유에 섞어서 매일 마신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자몽 주스와 섞어서 아침 식사의 일부로 마신다. 멕시칸 다미아나를 우려서 차로 식사 때마다 마신다. 이 나무 잎을 따뜻한 목욕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라즈베리로 만든 차를 매일 마시는 것도 추천한다. 라즈베리 잎은 강한 차를 만들기 때문에 맛을 볼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혹 있을지도 모르는 나팔관 내의 방해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마리 골드 차를 매일 3잔까지 마시는 것이 좋다. 임신을 하는 것은 모든 여인들에게 축복이지만 이 작은 기적을 돕기 위해서는 약간의 작업과 일상 습관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임신 확률은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건강한 임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부디 이 임신 확률을 높이는 방법 기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주었기를 바란다.